칭기즈칸은 제베와 무칼리, 수부타이 등 자신이 신이 많은 장수들을 선봉으로 세웠고 그들은 국경지역 요새인 오사보를 단숨에 격파했습니다. 주변을 약탈하고 휴식을 취한 그들은 금나라의 본대가 모여있는 야오령으로 향했습니다. 금나라 정예병 40만을 모은 총사령관 완한승유는 야오령의 산악지형을 이용해 몽골군을 막고자 했습니다. 몽골군이 보유한 약 10만의 병력은 모두 기병이었고 금나라의 병력은 중장기병인 철부도가 15만, 보병이 25만이었기 때문에 병력 수로도 우위일 뿐더러 지형으로 인해 기병을 제대로 쓰지 못해도 보병을 이용해 충분히 싸워볼 만했습니다. 칭기즈칸의 몽골군은 야오령에 도착했습니다. 칭기즈칸은 무칼리에게 명령해 별동대를 꾸리게 했고 그 별동대를 우회시켜 적의 뒤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칭기즈칸이 직접 지휘하는 몽골군 본대는 금나라군의 중앙을 공격했습니다. 몽골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당시 금나라군은 산악지형에 넓게 자리잡았고 지형 특성상 부대 간의 소통이 어려워 몽골군의 공격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칼리의 별동대가 금나라군의 등 뒤에 나타났습니다. 몽골군의 우회 공격에 금나라군은 혼란에 빠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의 기동은 마치 아군이 완전히 포위당했다는 착각을 주었고 결국 금나라군은 병사들이 포위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질서해지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오령에서 수많은 금나라군의 병사와 장수가 죽어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금군사령관 완한승유는 어떻게든 회합으로 이동하며 패잔병을 모았습니다. 야오령에서 금나라군을 격파하고 무참히 살해한 몽골군 역시 후퇴하는 금군을 추격하는 동시에 사살하며 회합으로 쫓아갔습니다. 회합호에서 만난 금나라 패잔병과 몽골군은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금나라군이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금나라군은 대패했고 몽골군은 금나라 정예군을 완전히 섬멸시켰습니다. 몽골군의 10만 병력에 금군 40만 정예병력이 전멸하자 금나라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야전에서 싸울 주력군이 증발한 금나라군은 이때부터 적극적인 항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각 지역은 성벽 뒤에 숨어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인근 지역을 초토화시킨 몽골군은 이제 거용관만 지나면 금나라 수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용관을 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금나라 수도 중경은 북쪽으로는 연산, 서쪽으로는 태행산이 이어져 수도 북부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산 위에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때 수도 중경과 만리장성 이북을 잇는 관문이 거용관입니다. 협곡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로 수도 중경으로부터 약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나라 최후의 관문이었습니다. 금나라군은 이곳을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했습니다. 몽골군은 거용관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도착했으나 거용관 앞 백리까지 마름쇠가 깔려 도저히 진군할 수 없었고 거용관을 정면으로 돌파하기에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칭기즈칸은 근방에 지리를 잘 아는 자파르라는 한 이슬람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거용관으로 이어지는 숲의 샛길을 칭기즈칸에게 알려줬고 제베가 그 길을 따라 거용관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그러곤 밤이 됐을 때 급습했습니다. 거용관은 너무나도 쉽게 뚫렸으며 수비를 담당하는 수장은 달아났습니다. 제베는 단숨에 만리장성을 넘어 화북평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금나라 수도 중경까지 도달했지만 금나라에 구원군이 온다는 소식에 일단 만리장성 이북으로 퇴각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아들인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는 따로 군을 이끌고 서경 근처의 도시들을 격파했습니다. 몽골군은 금나라가 만리장성 이북에서 군마를 키우던 목초지를 전부 급습했고 그곳에 있던 수십만 마리의 말들을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더 이상 군마를 수급할 수 없게 된 금나라는 기병 전력이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한편 겨울이 오자 칭기즈칸은 지친 병사와 군마를 쉬게 하기 위해 안전한 장성 이북, 금나라 변경으로 잠시 물러나 주둔했습니다. 물론 금나라가 기병을 구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유목민족에게 부탁해 보충하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금나라는 그 기회마저 날려버리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이전에 금나라를 공격하는 한편 요동에 있는 거란족을 회유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거란족은 금나라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금나라는 피지배층인 한족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거란족을 지배층으로 회유하려는 한편 그들의 기존 권한을 축소차별하는 이상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 정책이 몽골과 손잡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위소왕의 귀에 거란족이 몽골군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위소왕은 그 소식의 대노에 거란족이 몽골군과 손을 잡지 못하게 탄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금나라군은 거란족 부족장들을 죽이고 일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등 거란족을 감시하고 탄압했습니다. 금나라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거란족은 화가 났습니다. 특히 과거 요나라의 왕족 혈통인 야율류가는 매우 화가 난 상태였죠. 1212년 그는 거란족을 규합해 융안으로 이동한 후 금나라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곤 칭기즈칸에 사신을 보내 몽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해줘도 거란족이 등을 돌릴까 말까한 상황에서 위소왕은 커다란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금나라는 당장 운용이 가능한 기병을 보충할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또한 그나마 군마를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는 요동지방이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몽골군은 1212년 다시 금나라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직접 서경을 포위하고 금나라 수도에서 온 구원군을 전멸시켰으며 제베가 동경을 함락하는 등 큰 성과를 보였지만 공성전 중에 칭기즈칸이 눈먼 화살에 맞으며 그들은 내년을 기약하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금나라는 반란을 일으켰던 거란인 야율류가를 토벌하기 위해 완한승유와 포선만노를 60만 대군과 함께 요동으로 파견했습니다. 야율류가는 이미 금나라에 반대하는 여러 거란족을 흡수한 상태였지만 그들만으로 금나라군을 상대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속한 몽골에 지원을 요청했고 칭기즈칸은 이에 응해 소규모의 군대를 요동으로 파견했습니다. 드디어 금나라군과 야율류가의 거란군이 함평부 근처에서 격돌했습니다. 금나라군이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야율류가의 군대가 금군의 측면을 파고들며 금군이 무너졌고 사령관 완한승유는 야오령 전투에 이어 또다시 대패했습니다. 더 이상 요동에서 야율류가에게 대적할 자가 없자 거란족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1213년 봄, 야율류가는 요나라의 왕을 칭하며 동료를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금나라는 요동 땅에 대한 통제를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1213년 7월, 몽골군은 다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금나라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수도 중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몽골군은 단숨에 거윤관 근처 대도시인 버흥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대로 거윤관을 돌파하면 수도 중경이었지만 이전에 이 천혜의 요새를 허무하게 돌파당했던 금나라는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거윤관 입구에서 백여리에 걸쳐 마름쇠를 뿌렸고 아예 거윤관 밖으로도 나가지 않기 위해 관문에 쇳물을 부어 막아버렸습니다. 분명 제베가 처음 돌파했을 때처럼 쉽게 함락하기에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번엔 거윤관 돌파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군대 일부를 남겨두고 주력을 서쪽으로 이끌었고 만리장성의 또 다른 관문인 자연관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북평원에 진출해 역주, 탁주를 함락했으며 뒤늦게 자연관을 막으러 온 금나라군을 깨뜨렸습니다. 칭기즈칸은 곧바로 중경으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제베는 별동대를 꾸려 거용관으로 향했습니다. 제베는 그대로 거용관 남쪽을 기습했고 후방에서 기습당한 금나라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거용관 수비를 포기하고 항복했습니다. 길이 뚫린 몽골군은 다시 군을 합쳤고 금나라의 중경, 중도 대응부를 포위했습니다. 금나라는 수도가 포위당하며 더 이상 야전을 이어갈 수 없었고 사실상 성벽이 없는 모든 곳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황하 이북의 도시들은 각자 성벽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몽골 제국과 금나라의 전쟁이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